친했는데 떨어지게 돼서 많이 진짜 좀 서운했고 슬프기도 했고 아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왜 쩔이났다 어떡해 한번 부르는 거 보고 싶어요 라이브로 좋아 I am 이렇게 I am 저희의 문제점을 약간 포인트 되는 문제점을 팍 한 번에 찝어주셨어요 역시 가수는 다른 느낌 진짜 어. 약간 진짜 가슴 다른 느낌 대박이야 같은데? 왠지? 아마도 짜디몽땅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무대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선곡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작자로서. 세 명의 하모니와 솔로 자리들이 벌써 막 기대가 되고 눈에 선하게 지금 그려져요. 저희 이번 무대에서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짜디몽땅 돌아왔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딱 정말 1라운드 무대 올라가기 딱 그 직전의 마음 그리고 저희가 딱 방송국에 왔을 때 딱 그 마음으로 정말 이번 무대 후회 없는 무대 만들고 싶어요. believe
네, 아름다운 디바 3번 짜리몽땅의 모델 보셨습니다. 노래 실력만큼이나 매주 아주 빠르게 미모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아 너무나 예뻐졌어요. 우리 짜리몽땅 과연 어떤 평을 받게 될까요? 자, 박진영씨. 짜리몽땅 세 분이 어느 다른 방송에서 그러셨더라고요. 제발 립밤 좀 입술 안에만 바르라고. 진짜 오늘 신중히 발랐어요.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조언을 들으면 진짜 듣는 사람들이 있고 듣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짜리몽땅은 진짜 조언을 들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할 맛이 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숨 그렇게 쉬지 마. 그 다음부터 숨을 그렇게 안 쉬어요. 네. 제가 탑10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짜리몽땅한테 한 말이 뭐냐, 왜 목소리를 억지로 크게 내려고 하느냐, 왜 억지로 목소리를 굵게 넓게 내려고 하느냐, 그냥 처음에 노래 그렇게 안 했잖냐, 그냥 너희 말할 때 목소리로 노래해라. 오늘은 정말 자기들 목소리, 말할 때 목소리 그대로 그렇게 하면서 소리도 컸단 말이죠. 오늘 이 무대는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리슨이었어요. 네. 아, 정말. 비욘세랑 데스티니 차일드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정말 자랑스러운 무대였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예. 자, JYP 점수는요? 과연 몇 점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박진영 씨의 특유의 그 만족하는 표정이 나왔었거든요. 96점! 엄청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점수 중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자,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예전에 처음에 소속사 마음에 드는데 골랐잖아요. 근데 저희 보고서 아테네라고 했잖아요. 오늘 지금 아테네 복장하고 세 명이 지금 서 있는 것 같은데, 올림픽에서 본 것 같아. 여신 네. 같은 느낌인데, 오늘 무대는 가요계 여신 세 명 같았어요. 네. 선곡 최고였고, 예. 지금 전체 지금까지 K-POP STAR 3 시즌 짜리몽땅의 무대 중에서 저는 가장 최고의 무대를 본 것 같아요. 자,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짜리몽땅 니네 진짜 잘해. 자, 안테나 점수는요? 자, 안테나 점수는요, 이어지는 극찬, 거기에 이어지는 점수 95점입니다 자, 최고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현석 심사위원, 어떤 점수를 내줄까요? 이전 라운드에서는 곡 선곡이 풀밴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치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선곡이었었는데, 오늘은 이 비욘세 리스는 이 친구들이 잘하는 그 하모니를 잘 들려줄 수 있는, 그리고 고음 부분에서는 폭발적으로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선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명의 심사위원이 똑같죠. 저 노래 듣는 내내 굉장히 추웠어요. 자꾸 등허리를 간지럽히는 무언가가 전율이라 그러죠. 예. 근데 5개월 전에 JYP 가고 싶다고 공을 넣었기 때문에 점수를 좀 짜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어떨지 몰라요. 예. 자, 지금 어떨지 모릅니다. 자, YG 점수는 짜도 96! 네! 현재까지 최고 점수 287점을 획득을 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중에 짜리몽땅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0606번으로 3번 혹은 짜리몽땅을 입력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메신저 투표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3번 짜리몽땅의 무대였습니다.